안녕하세요, 환희주방입니다. 예, 오늘 요리는 구독자분의 시청요리 우즈베키탄식 쌀요리 뿔로브입니다. 뿔로브,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 음식은 영어식으로 부르면 필라프가 돼요. 우즈벡 스타일의 필라프. 우즈벡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등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많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쌀 요리예요. 볶은 양고기에 쌀을 넣고 밥을 지은 건데요. 좀 기름지긴 하지만 어딘가 좀 익숙한 맛이 나는 그런 음식입니다. 오늘 이 뿔로브를 맛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의 요리인 뿔로브. 이 뿔로브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소개할게요. 먼저 고기. 고기는 보통 양고기를 많이 써요. 근데 쇠고기나 닭고기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야채로는 당근, 양파, 그리고 콩, 그리고 향신료로는 마늘, 큐민, 파프리카 파우더, 마지막으로 이거는 쌀이에요. 참고로 쌀은 씻어서 체에 받쳐주세요.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건포도나 토마토 이런 걸 넣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요리 시작! 먼저 당근은 자르고, 이렇게 두껍게 썰었으면 그 다음에 길게 썰어주세요. 근데 주의점이 있는데, 너무 얇거나 가늘게 채를 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음식은 볶고 끓이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너무 얇고 가늘면 부서져요. 이렇게 길게 썰었으면 돌려서 한번 1등분. 그리고 양파는 채 썰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양고기 깍둑 썰기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 마늘. 오늘만큼은 그냥 내비두세요. 그럼 준비 끝. 별거 없죠? 단지 당근이 좀 두꺼워서 썼는데 애를 먹을 뿐이죠. 그 다음에는 양고기를 기름에 넣고 볶아줄 거예요. 근데 참고할 부분이 있는데, 우즈벡 현지에서는 다량의 기름을 넣고 고기를 볶아요. 거의 튀긴다고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음식을 보고 기름밥이라 불러요. 근데 그거 그대로 조리하면 너무 기름지죠? 그래서 저는 기름량을 좀 줄여볼 거예요. 시작! 기름을 불어주세요. 약간 넉넉해야 돼요. 좀 많긴 한데 이 정도면 돼요. 양고기를 넣어서 익혀주세요. 거의 튀기듯이 볶으셔야 돼요. 참고로 현지에서는 양고기 지방도 같이 들어가요. 근데 너무 기름지니까 전 적당히 할게요. 이렇게 양고기가 노릇노릇하게 볶아지면은 양파를 넣어주세요. 튀기듯이 볶아줍니다. 그리고 큐민. 큐민을 넣어주세요. 당근. 당근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파프리카 파우더.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얼추 익었으면은 물을 좀 부어주세요. 소금 약간. 이렇게 물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엔 여기다가 씻은 쌀, 쌀을 넣어주세요. 쌀로다가 위를 덮어주세요. 그리고 콩, 콩은 취향껏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 약간 살짝 잠기는 정도까지 잘 정돈해주세요. 이렇게 쌀이 반쯤 익었어요. 그 다음에는 불을 살짝 줄여주시고 그리고 마늘을 넣습니다. 현지에서는 마늘을 까지 않고 그냥 썰어가지고 넣기도 해요. 이렇게 마늘까지 넣었으면은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끓여주세요. 자, 그러면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소금간을 좀 해줄게요. 아까 한 건 초벌간이었거든요. 이렇게 간을 다 마쳤으면은 접시에 담아줍니다. 이렇게 담았으면은 이렇게 뿔롭이 다 완성됐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쌀요리예요. 당근이랑 양고기, 마늘, 그리고 구석에 있는 토마토는 장식입니다. 일단은 먹어봐야죠. 뿔롭을 먹는 법. 그냥 먹으면 돼요. 이 구석에 있는 건 고려 당근 샐러드라고 해가지고 당근채하고 뭐 양파 이런 거를 후춧가루랑 마늘 넣고 무친 거예요. 그냥 반찬을 곁들였어요. 야, 양고기. 이 음식의 맛은 중세와 현대의 중간 정도 유지되는 맛이에요. 뭔가 옛날의 맛 같으면서도 딱 정돈된 현대의 맛. 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처음 가본 곳 같은데 처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음식. 한마디로 판타지 같은 그런 맛이에요. 한마디로 맛있어요. 우즈벡에서는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마다 이 뿔롭을 해먹는다고 해요. 결혼식이라던가 장례식, 생일날, 그리고 행사 등등. 뿔롭이 없으면은 잔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잡채라던가 갈비찜 같은 그런 위치의 음식이에요.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이때도 뿔롭을 만드는데 좀 재밌는 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뿔롭만큼은 남자들이 만든대요. 뭔가 사나이 요리? 가장 요리? 미국의 바베큐가 있다면은 우즈벡에는 이 뿔롭이 있나봐요. 아무튼 굿!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 다음 요리는 구독자분의 시중요리 중식당의 명물 메뉴 팔보채. 팔보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에는 고려 당근 샐러드라는 음식이 있어요.
직역하면은 그냥 한국 당근이란 건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이 음식이 없어요. 근데 맛이 분명 외국 요리인데 친숙한 맛이 나요. 마치 김치는 아닌데 김치 같은 김치 생각이 나는 그런 샐러드예요.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고려인들의 영향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맛있어요. 야, 느끼한 거 먹을 때 이거 먹으면 딱인 것 같아. 굿.